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LG U+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단통법 조사에 앞서 이번 조사 거부 행위를 별건으로 처리해 엄정 제재한다고 합니다.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달 초 LG U+는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.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하는 등 단통법 위반을 조사하려는 방통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법 규정상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.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자 3일 만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책상을 이제 그쪽에 관련 이제 임원이 이제 책상을 이제 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언성을 좀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정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. 방통위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통위가 LG U+의 조사 거부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. 법인폰 문제와 별도로 조사 거부 자체를 별도로 들여다본 뒤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 또 법인폰에서도 불법 영업 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사 거부권까지 합쳐 가중처벌할 계획입니다. 기존에도 이통사나 대리점이 현장 출입을 막거나 PC 자료를 파기하는 등 조사 거부를 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사안을 별도 분리해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. 조사 하루 전날인 지난달 말에는 LGU+ 권영수 부회장이 방통위 간부와 만나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회동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 만큼 방통위가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